안녕하세요. 연휴인데 집에만 있기. 그래서 혼자 나가봅니다.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가 꽤나 많네요. 텐트하고 침낭 떨렁 싫고 아무도 안 움직인다고 해서 혼자 나와봤습니다. 멀리 가기에는 좀 그렇고 혼자 조용히 시간 보낼 곳을 생각하다 테레일지를 생각했어요. 강물이 많이 불어서 강가는 좀 무서울 것 같고 거북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거북바위 쪽에 왔는데요. 저 안쪽으로 한 바퀴 돌아 나왔습니다. 비포장도로를 갔다 왔는데 길이 많이 험하네요.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다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먼지도 많이 나고 여긴 도저히 텐트 칠 곳이 없습니다. 캠프에 사람도 버글버글하고요. 텔지 안쪽까지 왔는데 딱히 텐트 칠만한 자리가 없네요. 사람들이 너무 많고 파리 너무 많고 제가 예전에 여기 테릴지 호텔 앞에서 말 타다가 쇠파리에 물려본 적이 있거든요. 오, 되게 아프고요. 얘네들 핏바람 먹거든요. 엄청 놀래서 그 뒤로 약간 벌레 알레르기 비슷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파리는 무서워요. 딱히 텐트 칠만한 자리가 없어 보여서 솔직히 텐트 칠 줄도 모르고요. 차박을 생각하고 차를 댈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. 다행히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차를 대고 여기서 한번 차박을 해보기로 합니다. 별이 보이나요? 엄청나네. 앞에 산과 수많은 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휴대폰으로는 안 찍히는 거를 몰랐네요. 앱을 받아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2시가 넘어가니까 달이 보여요. 저 앞에 엄청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. 그 밑에 산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데 이걸 못 보여드리니 아쉽네요. 제가 원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. 이건 다른 데서 영상 퍼왔습니다. 눈뜨니 6시가 조금 넘었네요. 새벽에 좀 추웠는데 침낭을 잘 가져왔어요. 침낭 덕분에 춥지 않았네요. 짧은 시간이지만 푹 잤습니다. 아침이 상쾌하네요. 오늘은 비 소식이 없었는데 구름을 보니까 꼭 비 올 것 같아요. 조금 서둘러서 가야겠네요. 걱정들 하고 있을 것 같아서. 걱정은 할까요? 그러고 보니까 테릴지에서 양떼를 못 봤어요.
말이나 소떼는 봤는데 예전에는 새벽에 안개 쫙 끼고 목동들이 양떼를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. 이렇게 보면 그림 같죠? 힐링 잘하고 가네요.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도 안 해본 차박, 차에서 자는 거예요, 차박이. 몽골 와서 뭔가 혼자서 한 거는 처음인 거 봐요. 항상 직원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움직였거든요.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혼자서 뭔가를 안 해본 것 같아요. 이젠 혼자 막 다녀보려고요.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보려고요. 아쉬운 마음에 테릴지 건너편 길로 한번 달려봅니다. 일로 쭉 가면 중국이 나오거든요.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 아침에 드라이브 기분 좋네요.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